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페이퍼 마리오 천년의 문입니다. 네, 오늘 해볼 게임은 2004년에 나온 페이퍼 마리오 천년의 문의 리메이크 신작입니다. 지금이 24년이니까 진짜 딱 2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리오 시리즈 굉장히 좋아하는데 종이로 만든 마리오? 굉장히 신박하단 말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달란 말이. 자, 오늘 먹을 거 들고 오셔도 됩니다. 오늘 굉장히 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스타스톤과 마법지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옛날 옛날 먼 옛날 어떤 곳에 아주 커다란 도시가 있었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도시는 매우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시무시한 재앙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하늘은 어둠에 뒤덮이고 대지는 흔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시는 하룻밤 사이에 땅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길고 긴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전설로만 남게 되었을 무렵, 흔적도 없어진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하에 있는 과거 도시 보물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 같이 갈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항구마을 브랑베타운에 전해지는 보물의 전설입니다. 이 브랑베타운에서 전설의 보물과 마법지도를 둘러싼 모험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에이. 오, 약간 3D네요? 드디어 키노 영감을 따돌렸어. 모처럼 온 여행인데 키노 영감이랑만 다니면 너무 숨막혀. 가끔은 혼자서 여유롭게 이곳저곳 둘러보고 싶어. 자, 피치 공주가 나왔고. 이 마을은 좀 색다른걸. 저기 잠시요. 뭐 필요한 거 없나요? 이 상자는 어때요? 정말 예쁜 상자네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사실 이 상자에는 보물의 위치가 기록된 지도가 들어있는데, 듣기로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만 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꿈쩍도 하지 않죠. 야, 이거 사기다. 만약 당신이 이 상자를 연다면 안에 있는 지도를 드리죠. 자, 얼른 열어보세요. 관광지 가서 저런 거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그럼 열어볼게요. 야, 뭐야! 크쏘! 이곳은 마리오의 집. 거북이가 날라왔어요. 아, 우체부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편지 와서요. 오, 로이지. 오, 약간 생긴 게 연애 편지인데? 형, 피치 공주님의 편지가 도착했어. 읽어볼게. 안녕하세요, 마리오. 저는 지금 버섯왕국을 살펴보며 여행 중이에요. 그 여행 중에 놀랍게도 신비로운 보물 지도를 얻었죠. 브랑베타운이라는 곳에서 노점 상인인 할머니에게서 받은 상자 안에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 보물을 찾아내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마리오도 보물 찾는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마리오도 괜찮죠? 보물 지도는 편지와 함께 넣어놨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와주세요. 브랑베타운 항구에서 기다릴게요. 꼭 와줘야 해요. 피치 못할 사정에 피치가. 정말이에요. 편지랑 같이 낡은 지도가 들어있어. 이거 봐. 이게 그 지도인가 봅니다. 와.
해적왕이 될 거야. 페이퍼 마리오 천년의 문 지금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프랑베타운에 어서 오세요. 형씨 일어나요. 형씨, 형씨가 말했던 브랑베타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벌써 왔다. 자, 이제 배에서 내릴 준비해주세요. 미안해요 형씨, 도착이 조금 늦어져서. 근데 정말 이 마을에 내릴 건가요? 이건 브랑베타운에 대해서는 오는 동안 질리도록 얘기했잖아요. 네? 피치 공주님께서 형씨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렇군요. 뭐 형씨가 그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말리진 않을게요. 몸 조심하세요. 바이바이. 오, 뭐야? 오, 종이 변해요. 오케이, 브랑베타운. 오, 오, 해머. 대가리. 어, 터진다 터진다.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형을 봤으면 인사를 하려무나. 어?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공주님? 아니 본 적 없는데? 왜? 당신 여자친구라도 해? 말하는 싸가지가 싸가지가 미래 네 형수님이다 이 새. 아, 여기도 이제 점프를? 이 블록을 누르면 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건 없나요? 뭐야 당신들? 모른 척 하지마! 니가 스타스톤에 대해서 캐고 다녔던 이미 알고 있다고. 어디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 싫어! 당신들하고 얘기할 건 없어! 이 누님에게는 살짝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겠군. 얘들아, 이 누님을 아지트로 데려가. 나이스 아이디어입니다, 엑스다님. 잠깐! 누나! 도와줘야겠다. 어, 냅다 숨어버리시네. 이건 뭐야? 어? 어? 마리오! 에이, 귀찮구나. 너부터 먼저 그 해의 소리도 못하게 혼쭐을 내주마. 오, 뭐야? 갑자기 뮤지컬? 이 배틀에선 도망갈 수 없다. 배틀이야! 아무튼 저 녀석 혼쭐 내줘야 돼. 일단 복잡한 생각 말고 점프와 해머로 팍팍 공격하는 거야. 알았어. 아, 해머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놓아라. 알았어. 빠! 아, 약간 턴제 싸움이네요. 오. 때려 때려. 알았어. 거의 다 됐어. 힘내. 왜 피가 맺히니? 대가리. 어, 이겼나봐. 스타포인트 획득. 아, 스타포인트라는 건 말이야, 이걸 말하는 거야. 획득한 스타포인트는 여기에 모여. 이게 100포인트 모일 때마다 달란트 잔치에서 쓸 수, 아니 레벨업 할 수 있어. 기억해둬. 알았어. 예, 말이요. 제법인걸. 이렇게 된 이상 집합. 야, 친구 불러서. 와,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 뭐야. 와, 전화 돌격. 집에 있는 이면지들 싹 다 끌어왔네. 와, 이쪽이야 이쪽. 도망가. 그렇지. 자, 이대로 몰래 도망치자. 도망가. 그만. 이야, 칼군무 봐라. 어디로 갔지? 띠용. 놓쳐버리다니.
당신 덕분에 겨우 도망쳤네. 고마워. 그리고 이건 담례야. 어? 나는 군벨라 군포니아 대학년 3학년이야. 잘 부탁해. 그래서 당신은 누구야? 당신이 그 유명한 마리오? 만나서 기뻐. 당신도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어. 어? 방금 왔어. 저긴 또 뭐야? 이 브랑베타운은 정말 싫어. 이상한 녀석들이 여기저기 어슬리잖아. 이런 곳은 전설의 부분만 아니었으면 절대로 안 했을 거야. 어, 얘도 찾으러 왔나봐요. 당신도 전설의 보물을 찾고 있다고? 잠깐, 그게 무슨 뜻이야? 야, 그걸 보여줘? 경쟁자인데. 오, 이거 마리오님 아니십니까? 오, 할아버지. 이거 참,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도 올랐군요. 허허허. 그건 그렇고 마리오님,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피치공주님께서 편지와 보물지도를 보내셨다고요? 게다가 이 브랑베타운에서 만나기로 하셨다고요? 오 예. 피치공주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저희가 이 마을에 들른 것은 배에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만, 잠깐 눈을 뗀 사이에 공주님께서 어딘가로 사라지고 말았지 뭡니까? 공주님 항상 그러시니까 금방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오지 않으시는군요. 하지만 마리오님이 오셨으니 이제 안심입니다. 분명 금방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저도 다 알아요. 제 분량이 더 없다는 것 정도는. 비치공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중얼 중얼. 피치? 버섯왕국의 피치? 대마왕 쿠파에게 납치당할 때마다 당신이 구하러 가는 그 공주 말하는 거지? 유명하네. 그럼 뭐야? 피치 공주가 이번에도 이용해먹겠다는 소리 아니야? 어 맞아. 그건 그렇고 피치 공주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어쩌면 마리오를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보물을 찾으러 갔을지도. 저기 마리오, 날 따라와. 우리 대학 교수님께서 이곳에서 전설의 보물을 연구하고 계시거든. 교수님께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무언가 실마리를 얻을지도 몰라. 군벨라가 동료가 되었다. 군벨라의 능력 설명. 인물이나 물건 근처에 있을 때 군벨라 머리 위에 이런 아이콘이 표시된다. X. 그때 X를 누르면 그 인물이나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아, 설명 중이구나. 오케이. 일단 교수님을 찾아가 보자. 실은 나도 이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수님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는 몰라. 참고로 프랭 군바 교수님은 이런 분이야. 오, 오케이. 이거는 달리기가, 달리기는 딱히 없네. 어, 별의 파편 획득. 아, 중간중간 이렇게 오브젝트도 있네요. 교수님. 어이구. 뭐야 저 녀석. 부딪혔으면서 후다닥 가버리다니. 나 찢어질 뻔했잖아. 나 종이란 말이야. 정말 예의 없는 녀석이네. 야, 너 종인데 거기 물에 있어도 되니? 너 여기 사람 아니지? 이 앞은 스네일 두목님의 구역이다. 지나가고 싶으면 19인만 내. 때려 눕힐 생각 일랑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나 잽 세거든. 응, 꺼내줄게. 덤벼. 와,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거구나. 뭔가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마리오 느낌이 아니라 좀 새롭네요. 해머 빠. 작전 방어. 방어력 1 올랐다. 아. 캣. 너 팔랑거리고 있잖냐? 어차피 이대로는 나한테 못 이겨. 얌전히 도망치는 게 좋을 거다. 이대로 계속 싸우다가 게임 오버가 돼버린다고? 도망가기는 작전의 커맨드에 있어.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필요한 거야. 야, 근데 5가 달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점프. 와, 아 뭐야? 이거 세다. 박학 다시. 커서가 원 안에 들어오면 A를 누르래. 커서? 뭔 커서요? 지금. 아, 에임. HP가 20이야? 미쳤다.
산끝이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발자국 조심하래. 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당했나봐. 야야 안되겠다 야 도망가자. 야 너무 세다. 에이를 연타해라. 휴. 알았어. 멈춰. 오면 안 돼. 아까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콘택트 렌즈가 빠져버렸어. 지금 천연 중이니까 움직이면 안 돼.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과직. 발 바꾸는 콘택트 렌즈. 야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야, 설마 싸우려나? 너 때문이야 변상해 콘택트 렌즈. 변상해. 돈 없어. 어? 어떻게 하려고? 아 아니 콘택트 렌즈를 사오라고요? 아니 비켜봐. 아니 비켜봐. 아우 비켜. 아까 상점같이 보이는 데가 있었거든요? 콘택트 렌즈 한번 사보자. 오 HP를 5 회복한대. 오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나한테. 쇼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쇼포인트는 손님이 상품을 한 개 살 때마다 1포인트가 모이고 최대 300포인트까지 모인대. 오 적립인가봐. 네 버섯 코인. 네 아 얘가 계속 뒷골목 얘기하는 거 보니까 뒷골목 가야 되는 건가 보다. 뒷골목으로 가자. 여긴가? 뭔가 여기 같다 느낌이. 아 여기 아니네. 뭐야. 아 바퀴벌레 킥. 이런 곳까지 쫓아오더니 너도 끈질기네. 아 얘였구나 아까 부딪히네. 아 너 소매치기 했어? 이런 싸가 싸가죠. 여기다 프랭 군바. 군바스 아저씨 여기 계시네. 날 부르는 건 누군가? 어디 보자. 자네는 분명 기억나서 군만두는 아니고 군밤도 아니고 정답 군뱅이. 생각났다. 군벨라 양이로군. 내 고고학 강의를 들었었지? 네 3학년이 군벨라입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었다네. 난 기억력이 좋은 편이군. 그러고 보면 자네는 참 우수한 학생이었어. 그리고 자네 뒤에 있는 남자는 분명 남자친구? 아이 예 누구인가? 마리오예요 마리오. 유명하잖아요. 이런 미안하네. 내가 연구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근데 무슨 일인가? 자 이곳 부랑베타운에 있는 전설의 보물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프랭 군바 교수님이라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오라물은 알다마다. 나도 그걸 연구하고 있어. 하지만 자네는 어째서 전설의 보물에 대해 알고 싶은 거지? 단순한 동화 속 이야기가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 전설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고고학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설로 보물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찾아내고 싶은 거고요. 제법 훌륭한 대답이군. 그렇다면 나도 협력하겠네. 평생 다 쓰지 못할 보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마법 아이템이라고 적혀있지. 혹자는 보물의 정체가 괴물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보물 상자는 텅 비었다고도. 결론적으로 기록이 다 전부 다른 내용이라 어떤 정보가 맞는지 짐작도 가지 않아. 약간 원피스의 원피스 같은 거네. 바로 스타스톤이 필요하구나. 별석. 7개의 스타스톤을 모으면 천년의 문이 열린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년의 문 앞에서 마법의 지도를 들어올리면 별의 안내가 별의 돌을 잇는 곳을 비추리라.
이 별의 돌이라는 게 혹시 그 스타스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겠지. 그리고 천년의 문은 이 마을 지하에 있는 듯하네. 다만 정작 마법 지도가 없단 말이지. 그것만 있으면. 있잖아 마리오. 저희 교수님, 그 마리오가 마법 지도를 가지고 있나봐요. 미카사! 정말이가? 자네 잠깐 보여줄 수 있겠나? 짜잔. 정말이군. 진짜 매직 맵이야. 훌륭하군 자네. Great Wonderful Excellent. 이 지도를 천년의 문 앞에서 들어올리면 스타스톤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걸세. 네 교수님.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군벨라 양 마리오 군, 어서 이 마법 지도를 가지고 천년의 문 앞으로 가세. 얼른 안 움직이고 뭐하나. 지하로 가는 법 내게 맡기게. 실은 이 부분을 떼어낼 수 있지. 어? 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 이 토관을 사용한 마을 지하로 갈 수 있대. 자자 얼른 가세나. 야 이건 내 전문이지. 잠깐 마리오군. 이 너머에는 성질 고약한 녀석들이 꽤 많이 있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할 것에. 어? 액션 커맨드? 이렇게 무대에서 싸우는 게 연출이 신박하네. 먼저 점프 액션 커맨드를 연습해보도록 하지. 점프 커맨드를 선택한 후 공격할 상태를 정하거나 상대가 밟는 순간 A를 누르는 것이지. 와 두 번 밟네요. 오케이. 막아야 되나. 막아 막아. 오 가드가 되네. 우와. 아 A를 연타하면 안돼요. 그럼 꼼수 안된대요. 어떤가 마리오군. 액션 커맨드를 하는 방법 알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더 굉장한 테크닉을 가르쳐 마리오군. 이번 상대에는 공격이 당선에 B를 눌러볼. B 카운터인가? B. 와 카운터 미쳤다. 슈퍼가드. 와 이게 상대의 공격을 반사하는 슈퍼가드. 어 성공하면은 자신의 데미지를 받지 않고 덤으로 적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대. 와우 반격키네요. 가드보다 타이밍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가다 할지 잘 판단해야 된대. 이걸로 연습은 완벽하고 그럼 지하로 가도록 하지. 토관 위에서 A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네. 가보자. 들어가기. 오케이. 어 종이로. 마을 지하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라운걸. 지금은 이렇게 허름하지만 옛날에는 훌륭한 도시였을거야. 이봐 형씨 귀여운 누님을 데리고 다니잖아. 누구야? 어우 동네 양아치들이야? 창피를 당하게 해주마. 귀엽다니 솔직하기도 하지. 나 당신들 같은 스타일 진짜 싫어해. 비켜. 뭐라고? 건방진 소리를. 배틀하나 보다. 들어와. 이 배틀에서 도망갈 수 없다. 아 가시군바 덤으로 펄럭 군바까지 군바 일쪽에 한 대 모였구나. 중간에 있는 가시군바를 조심하게. 이 녀석은 머리에 가시 있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빡 나이스. 버섯을 먹자. 어? 아 오케이. 오 피 채워졌어. 오 이제 좀 기운 좀 좋아졌다. 아 막을 수 있어야 돼. 막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해머로 써야겠죠? 빡 승리. 자 점프. 빠.
이게 버섯을 좀 많이 사들고 다녀야겠다. 히익. 도망가는 거 봐라. 꼴 좋다. 잘 듣게 마리오군. 앞으로 저런 녀석들이 나타나서 자네들을 발견하면 덤벼들겠지. 그럴 때마다 필드에서 만난 적을 점프나 해머로 잘 공격하면 배틀을 시작할 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네. 적을 발견하면 곧바로 한 방.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때리라는 거죠. 이렇게. 오 여기 치니까. 오 여기 뭐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부실 공사인데? 어 여기 어떻게 가지? 아 저기 통해서 가는 거 맞나 보다. 일로 못 가니까. 선제 공격 성공. 어, 한 대 치고 시작한 거야. 빡! 아 이렇게 하면 빨리 죽일 수 있어. 좋은데? 그렇지. 한 방 컷. 어 이러면 빨리 죽일 수 있네요. 야호. 이렇게?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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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켜봐. 아 불덩어리로 불 데미지를 주는데. 아 이거 변신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지. HP 5를 회복하는 걸로. 오! 야, 오 타격감 봐. 오 키 여기 있다. 오 뭐야? 오케이. 종이를 뜯으니까 여기도 종이 하나 뜯을 수 있겠네. 어? 검정 열쇠 획득. 무척 수상한 검정 열쇠. 아 여기구나. 이 열쇠 여긴가 보다. 자네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건가? 그렇다는 건 자네는 전설의 용사로군. 저요? 나의 목소리가 들리다니 전설의 용사가 아닐 리 없지. 사실 나는 먼 옛날 사악한 몬스터의 저주에 걸려서 이 상자에 갇히고 말았다네. 나는 그 이후로 계속 여기서 용사가 오기를 기다렸지. 그건 그렇고 자네는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런 곳에 온 건가? 이 상자의 말을 믿어도 될지 의심이 되는군. 우리가 스타스톤을 찾고 있다는 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어. 잠깐. 이런 실수가 있나? 내가 말해버렸잖아. 그렇군. 스타스톤을 찾고 있는 건가? 역시 용사로군. 어 나 열 수 있어요. 사용하기. 그럼 누가 나올까요? 고마울 리가 없지? 설마 쿠파? 바보 녀석? 너 누구야? 어? 잘도 속아 넘어갔구나. 어디 너희 같은 녀석들을 도와줄 것 같으냐? 돕기는 무슨, 지금까지 갇혀있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너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를 걸어줄 거다. 어디 한번 받아봐라! 끼앗! Y를 누르면 놀랍게도 종이 비행기가 되어버리고 난다? 아 그래? 좋은 거 아니야? 아 이거구나. 야, 착한 사람이네. 비행기 패널에 오르면 바닥이 빛날 거다. 우와 우와. Y를 눌러보래. 오 오케이. 어 아 반대로 움직이면 된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위로 쭉. 오케이. 그만 날고 싶었을 때는. 어우 친절해. 아이 친절해.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네. 웃는 모습 보기 좋아요. 침대래야 그냥. 방금 그 녀석 뭐라고 싶었나 볼까? 자 그러면은 어디든 갈 수 있죠? 아까 그래 아까 왜 못 갔지 이랬는데 여기서 알려주려고 못 갔네.
변신? 그렇지. 오케이. 일단. 오, 여기는 어떤 신전. 누가 살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마리오군, 군벨라 양, 저걸 보게. 별이 그려져 있네. 아, 저게 천년의 문이야? 역시 전설은 사실이었던 거야.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아, 이게 전설의 그 천년의 문이구나. 열려라 참깨. 오. 마법진. 교수님, 이게 대체 뭐죠? 오, 마법의 지도가 펼쳐집니다. 자, 과연 문 앞에서 지도를 펼쳤을 때 반응은? 컬러가 되네요. 아, 이거 스테이지 하나씩 열어주는 건가 보다. 저 별을 하나씩 구해와서 천년의 문을 여는 거고. 어허. 마법 지도에 스타스톤의 위치가 표시되었다. 스타스톤이 7개 모으면 되네. 마리오는 건강합니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최고긴 해. 교수님, 지도가 이건 아무래도 스타스톤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게다가 방금 그 빛, 마리오군 몸에 신비한 빛이 깃든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튼 일단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지도를 더 조사해 보기로 하세요. 오 예. 알아내셨나요 교수님? 이 지도는 굉장했어. 지도는 레이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스타스톤이 있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단다. 그리고 지도에 따르면 첫 번째 스타스톤은 용룡평원에 있군. 용룡평원이요? 용룡평원은 브랑베타운에서 한참 동쪽인 용룡지방에 있는 평원일세. 솔직히 말하면 용룡 죽겠지. 아니, 나도 이전부터 그곳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보물에 대해 기록된 책에 용룡지방이라고 지명이 종종 언급되곤 했거든. 데이엄! 라인 뭐야? 할아버지. 그럼 용룡평원에는 어떻게 가야 할까용? 분명 이곳 지하에 용룡평원으로 이어지는 토관이 있을걸용? 그걸 사용하면 단반에 갈 수 있겠지용? 지하에 있다고? 오케이. 그건 그렇고, 자네는 이 마법지도를 어떻게 획득한 건가? 에? 피치공주? 그녀가 이걸 마리오군에게 보냈다고? 혹시 피치공주는 이렇게 생긴 아가씨인가? 네 맞아요, 제 썸녀예요. 역시나! 실은 얼마 전에 그 피치공주가 날 찾아왔다네. 보물에 대해서 묻더군. 그래서 내가 스타스톤에 대해 얘기해 주었건만. 어쩌면 그녀는 혼자 스톤을 찾으러 간 걸지도 모르겠군. 이상한 녀석들이 스타스톤에 대해 캐묻고 다니는 것도 신경 쓰이네요. 피치공주의 실종과 그 녀석들의 무언가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좋아, 자네들은 서둘러 용룡평원으로 가용. 지금은 스타스톤을 쫓는 것이 피치공주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유일한 방법이니까. 교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시나요? 나는 이곳에서 피치공주와 그 수상한 녀석들에 대해 조사해보도록 하겠네. 알겠어요. 아 그래 마리오군, 방금 지도를 들어 올렸을 때 깃든 빈말일세. 아무래도 마리오는 스페셜 기술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네. 네. 뭐야, 할아버지랑 싸우라고? 야, 이거는 장유 유세 안 맞지? 게이지에 구슬이 한 개 있는데 이건 1파워 분량을 뜻한다. 오케이? 아, 구슬이 있어야 쓸 수 있네요. 건강합니다 그래. 건강합니다. 자 여기서 건강합니다 쓰면은 반복해서 튕기며 하트와 플라워를 맞추라고? 오. 아 요렇게 약간 테트리스처럼 뿅뿅뿅뿅.
아, 많이 못 먹었어. 이런 피를 많이 채우는 건가? 에헤 에헤. 알았어. 1파워만큼 사용해서 스타파워가 텅 비었군. 스타필드, 아니 스타필드래. 스타파워는 비워도 다시 채울 수 있지. 어,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관객들일세. 자, 관객들을 즐겁게 하면 스타파워를 채울 수 있네. 마리오군 군벨라 양다를 공격해보게나. 네? 아씨, 할아버지를 어떻게 박치기해요. 예라이 뻑 뻑. 야, 이건 장윤서에 안 맞는다. 관객들이 즐거워해서 스타파워가 올랐대. 멋지게 행동할수록 관객도 늘어난대. 오케이, 15명이야? 야, 되게 특이하다. 난 한 번도 본 적 없는 포맷의 그런 마리온데? 뭐야? 선물이에요? 파워 스매시 배지 획득. 강한 힘으로 적을 때린다. 와우, 그건 배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물건일세. 예를 들어 이 배지를 착용하면 적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중요한 건 배지를 착용해야 비로소 효과가 발휘된다는 점이야. 아, 배지 여깄다. 1BP를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남은 BP가 이제 3이네. 참고로 파워 스매시를 사용하려면 FP. 뭐 이렇게 뭐가 많아. 적이 배지를 착용하고 공격할 때도 있으니까 조심.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로 갔었어야지 맞지. 아무튼 좀 들어가 볼게요. 용룡 정원이 어딜까? 아, 알았다 알았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비행기 있었어. 그래, 이거잖아. 오우, 야, 이거 조작법이 좀 쉽지 않네. 어, 이건 또 뭐야? 뭔가 미끌미끌한걸? 와우, 대왕 오징어다. 오징어랑 싸워야 돼? 잠시만요. 예? 오우, 징오징오징오. 저 엄마들이 오징어 잡네. 징오징오징. 오징어인 사람만 들린대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징오징오징오. 징오징오징오. 마리오, 프랭군바 교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 Y를 우리의 공격 순서로 바꿀 수 있어. 아,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공격 한번 하죠. 좋았다. 어필. 좋아. 징오징오. 니 지금 내보면서 맛있겠네 이런 생각했지. 얘 갑자기 말투 사투리야. 함오징어. 하모예. 징오 징오 징오. 아, 못 막았어. 어우, 아파. 오케이. 건강합니다. 아, 너무 또 많이 하면 안 되나 봐. 첩첩첩첩첩첩. 오, 14개 얻었습니다. 아, 못 막았어. 파워 스매시. 그렇지, 쉴드 성공. 공격 패턴을 잘 알아야겠구나. 이거 어디 갔니? 어이구. 자, 이제 본체로 갑시다.
오, 이번엔 좀 빨라졌네. 클리어 보너스. 스타 포인트 획득. 오징어를 잡았죠. 오늘 저녁은 오징어 회입니다. 징오징. 오, 나이스. 오, 잠깐만. 그렇지. 자, 여기서 기다려야죠. 참을성 있게 여기서 뛰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뛰어주고. 그렇지. 들어가자. 용용 초원인가요? 스테이지 1 마리오 와서 그리고 드래곤. 아, 이제 드디어 첫 스테이지에 들어왔네요. 용룡 평원. 여기가 바로 스타스톤이 있는 용룡 평원이구나. 자, 마리오 모험의 시작이야. 뚜뚜뚜. 뭔 소리야? 뭐야 뭐, 드래곤? What was that? So big! 야, 날개는 뭐야? 날개 왜 이렇게 귀여워? 쟤한테 피치공주가 잡혀있나봐. 야, 저렇게 큰 괴물은 처음 봐. 저기 있는 성으로 날아간 것 같아. 다시 돌아가기 전에 서두르자. 그래, 빨리 가자. 자, 한번 여기 뭐가 있을지. 그렇죠. 오, 이게 뭐야? 위기송의 행운. 오, 오케이, 오케이. 어, 레벨업 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올리고 싶은 능력을 고르자.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피는 관리할 수 있고요. 기술은 지금까지 필요 없고 이걸로 가자. 그렇지. 맥스. 어떻게 해 이거? 어? 가기 전에 여기서 뭐를 해야 되나? 아, 이거 뭐 치니까 뭐가 나오네? 어? 아, 이거 통관이 숨어져 있구나. Yes, sir. 이럴 줄 몰랐. 와, 이거 뭐야? 오, 재밌다. 친구는 어디 갔니? 아하.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친구 여기 있네. 그렇지, 이거 좋아. 어, 꽃잎 마을. 오, 거북이다. 오, 안녕 여행자. 여기는 꽃잎 마을이야. 손님이 오는 건 오랜만이네. 무섭기로 소문난 드래곤 곤자자니 이 근처에 출몰한 뒤로 여행자의 발길이 뚝 끊겼거든. 아, 아까 그 녀석이 곤자잔이구나. 근데 혹시 스타스톤 들어봤어? 우리는 그걸 찾고 있어. 스타스톤? 스타필드는 아는데. 촌장님께 여쭤봐봐. 촌장님은 이 앞에 있는 분홍숲집에 살고 계셔. 어이구, 촌장님 안녕하세요. 어? 자네는 누군가? 설마 도둑인가? 아니에요. 하지만 집에는 가져갈 것이 없어. 뭐 코인 조금하고 그 내 오래된 등껍질이라도 괜찮다면 줄 수 있을지 말이야. 근데 코인은 안 돼. 요즘 많이 올랐거든. 나와 할멈의 알콩달콩한 스위트 메모리가 담긴 사진만은 손대지 말아주게. 아니라고? 그럼 뭔가? 혹시 스타스톤을 찾고 있나? Yes, sir. 아, 그렇구만. 그 스타스톤은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내가 뭐라 했더라? 그래 맞아. 곤자잔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네. 곤자잔은 아주 무시무시한 드래곤이지. 알고 있습니다. 그 흉포한 곤자잔 때문에 우리도 곤란하다네. 그 자네는 용감하게도 곤자잔을 물리치겠다는 것인가? 물론입니다. 오, 그거 참 믿음직스럽군. 만약에 물리쳐주면은 사례는 얼마든지 할 생각이요. 사례도 필요 없단 말인가? 아니 그렇다고는 안 했다. 예? 제 이름은 마니오. 그냥 마니오라고 부르세요. 예예예. 알고 있는 마니오군. 그러면지 알듣게. 곤자잔성에는 용룡평원에 어딘가 있는 비밀통안을 통해 갈 수 있다고 하네만, 그 통안을 사용하기 위해는 태양의 열쇠와 달의 열쇠라는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고 하더군. 그 마을 앞에 있는 스톤 요새에 어딘가에 숨어 있으니까 찾아봐. 알았습니다. 네. 여기 가고 싶은데. 괜찮다고 하셨어. 고마워. 저기 실례합니다. 잠시 괜찮으실까요? 후드티 보소. 저는 엉금돌이라고 합니다. 곤자잔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태워다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죄송해요. 안녕히 가세요. 뭐야? 이상한 아이네. MBTI가 아인가? 아마 나중에 또 나오겠죠 저 친구가. 아마 뭐 같은 동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스톤 요새로 가는 길. 이런데 한번 쳐주면 뭐가 나오던데 할까? 뭐 없네. 뜬 빰빰빰빰빰빰빰 빨른도. 어이구 누구야 또. 어라? 마리오 저 관객을 봐. 뭔데? 돌멩이를 가지고 있어. 마리오를 공격하는가 봐? 예? 아니 관객도 X를 눌러봐. 뭐야. 아 그렇구나. 아 알았어. 해머로 공격하라고? 오! 아 저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렇구나. 알았어. 아 와 신기해. 파워 스매시로 한번 마무리하자. 그치. 아! 저게 다 넘어가네. 아무튼 이기면 그만이야. 승리. 여기가 스톤 요새? 선제 공격 성공. 밟아 밟아. 어우 딱딱해. 파워 스매시를 한번 때려보자. 오케이. 그렇지.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열쇠 좀 주겠어요. 열쇠? 뭐야 뭐야. 문이 열립니다. 가보자. 아 싸우기 싫어 싸우기 싫어 싸우기 싫어. 오케이 도망가고. 안 받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얘네 뭐야. 잘해야 돼. 선체 공격 당한 것 같은데? 아야야야야. 자 여기서 아이템 한번 써줄게요. 파이어 플라워. 아 불에 아무 그것도 없나봐. 이걸로 공격해야 되나보다.
오 예스 이게 각자 상성이 또 있네요. 상성을 잘 파악해야겠다. 드드드드드드. 가보자. 오, 이건 뭔가요? 감사합니다. 이 블록을 두드리면 마리오와 동료의 하트 포인트와 아 만땅 알았습니다. 코인 5달러로 회복하는 거네. 이게 뭐지? 보스? 간만에 손님이군. 당연히 태양의 열쇠와 달의 열쇠를 찾으러 왔겠지. 이 몸과 승부다. 오케이. 따끔한 맛. 승부할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 퍼즐이야? 오케이. 뭐야 이게. 야 뭐야 퀴즈쇼야? 아, 어 재밌다. 어 좋아 좋아. 네 다섯 문제를 맞히면 나의 승리. 스톤 요새 숨겨져 있는 건 무엇일까? 태양의 열쇠, 루이지의 바지. 네 정답입니다. 네 약간 난이도 좀 높여주세요. 따단. 어? 버섯과 파이어 플라워를 삽하면? 파이어 플라워가 8원이었어. 버섯은 3원. 아 잠깐만. 파이어 플라워가 6원인가? 그리고 버섯은 3원이었는데? 아 이걸로 하자. 8코인. 아마 파이어 플라워가 5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섯 3원. 제발! 난 나를 믿어! 따아악! 알았어 알았어. 아! 촌장! 거북 도리! 거북 동이인가? 아 동이 동이 맞아 동이다. 어 동이야 동이. 아, 어 너무 어려운데? 와 이제 한 번 남았대. 스타스톤은 어디있지? 군자장 성에 있지. 어 이건 맞아. Absolutely. 다 맞춘다. 다 맞춘다는 마인드로 갈게요. 불황배에서 용룡평원은 그 오징어 통관으로 갔어요. 통관으로 그죠? 맞아요. 오징어 통해서 통관에 갔지. 좋았습니다. 누가 꽃잎 마을이 있었을까? 오케이 오케이. 엉금엉금 군바 돌턱 곰실이? 군바 아니고 엉금엉금 엉금엉금인 것 같은데? 거북이가 여기 있었잖아. 오 맞았다. 그렇지.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나봐. 오케이 오케이. 제발 마지막 문제. 자 지금 몇 번째? 일곱 번째인데?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 마지막 좀 착하게 해주셨네. 나이스입니다. 어 이거 되게 신박하네요. 배틀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질 줄이야. 어? 여기 있나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 뭐야. 연속 점프. 액션 커맨드를 성공하면 저걸 순서대로 공격할 수 있다? 오! 달의 열쇠다. 나이스. 아 얜 뭐야 또? 황금성게?
곰곰? 수상한 녀석이다? 오, 한 명이다. 다행이다. 파워 스매시로 달겨주자. 4 제복이 곰? 아, 설마 친구들을? 예? 실화야? 아, 이거 다 잡아, 다 잡아. 야, 빨리 이거 뭐야? 바퀴벌레 같은 다 치워라, 빨리. 야, 이거 어떻게 막아? 와. 아, 와우. 오, 끈질기다. 어, 빙고 찬스 뭐야 이거? 아! 박치기. 할머니 끝내자. 끝날 것 같아. 끝나라. 그렇지. 창의적이었어요. 어?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제. 자, 할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역시 만용훈일세. 열쇠를 찾아냈군. 다음은 곤자성으로 향하는 비밀 도관을 찾아보게나. 그럼 만용훈, 힘내서 곤자잔을 쓸어주길 바라네. 아니 뭐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가냐? 태양과 달. 곤자잔을 봤던 곳에 근처에서 그런 문양을 본 것 같다고? 아, 곤자잔 아까 밑에서 봤잖아. 여기 맞나봐. 저기 아까 걔다. 후드 마리오님이라고 하셨죠?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저를 곤자잔 토벌에 데려가주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곤자잔을 쓸어뜨리러 가신 뒤로 행방불명 되셨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잊고 싶어요. 지금은 모두에게 겁쟁이 소리를 듣고 있지만 곤자잔을 쓰러뜨리면 아버지처럼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험하다는 건 알고 싶지만 그를 따라가고 싶어요. 알았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어? 아, 엉금돌이. 엉금돌이의 능력. X를 누르면 등껍질이 된 엉금돌이를 날릴 수 있다. 아, X를 눌러서 등껍질 날려보자. X. 오. 게다가 X를 누르고 있으면 날린 장소에 등껍질을 대기시키는 홀드를 할 수 있다. 홀드 상태에서 X를 놓으면 처음 지적보다 뒤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뒤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보자. 아, 오케이. 배틀에서는 몸으로 부딪히는 등껍질 어택이나 파워 등껍질을 사용할 수 있다. 엉금돌이. 어? 뭐야? 엉금순이? 너 정말 곤자잔 토벌에 따라갈 생각이야? 세상에 농담이지. 누리보 거북이가 어떻게 곤자잔을 쓰러뜨려. 아니 엉금순이, 나는 강해질 거야. 너를 위해서라도.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무리해서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도. 겁쟁이여도 울부여도 소심해도 상관없어. 난 네가 뭐든 난 괜찮다고. 엉금돌이는 엉금돌이기만 하면 돼. 뭐 가지 말래. 미안해, 난 이미 결심했어. 그렇지, 이게 엉금돌이 남자의 길이야. 엉금돌이 바보. 오. 미안해 엉금순이, 나 꼭 강해져서 돌아올게. 가자. 아, 여기 같아. 어, 저기 있네. 그렇지.
아, 이 모양이구나. 태양의 열쇠를 꽂았다. 달의 열쇠. 그렇지. 오, 저주가 풀리고 두 개의 돌이 움직이며. 와우. God damn, bro.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홀드 하고요 여기서 나는 얘를 주먹으로 와 그렇지 알려준 이유가 있었구만 토관이었습니다 자 정벌하러 가볼까 곤드레 밥! 내가 잡아주겠어 이곳은 곤자장의 성 아 곤자잔 네 이 친구는 자장가를 부르지 않고 자잔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자잔 자 여기 위에 길이 있었잖아 괜히 있는 게 아닐 거야 그래 여기서 일로 가는 거네 에에에에 absolutely 이게 좀 컨트롤이 어렵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좋습니다 곤자잔씨! 택배입니다 오, 얘 살아날 것 같은데? 오. 들어가자 곤자잔씨 얘네 여기 누워서 나중에 살아나겠지 분명? 어라? 설마? 야! 이 뼈 분명 아버지를 닮은 것 같은데 아니 분명 아버지야 아버지! 아니 아버지의 뼈가 편지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어떡하죠? 읽어볼까요? 어디 보자 곤자잔을 쓰러뜨리기 위해 이 성을 왔지만 더 나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다음에 올 일을 위해 내가 알아낸 곤자잔의 약점을 여기에 남긴다 곤자잔은 이름이 개로 시작해서 리로 끝나는 개굴개굴 우는 생물을 싫어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약점과 관련된 어떤 것이 이 성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곤자잔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무언가를 먼저 찾아야만 하겠지? 게다가 곤자잔은 여차하면 상대를 여러 방법으로 회유하려고 한다고 하니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이제 편지를 쓸 힘도 남아있지 않다. 눈도 흐려지고 있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찰스에게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했단다. 찰스 아니잖아. 어라 찰스... 언급놀이가 아니라? 아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저쪽에 굴러다니는 뼈가 우리 아버지려나? 어? 이거 뭐야 오 살았어 살았어 오오오 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 이 성에 찾아오다니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너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와 또 때로 공격하네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서 X X 그렇지 어 얘랑 붙어야 되는 거구나 어허 얘네 다 왔네 오케이 야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요거 이게 제일 좋아요 사사사사삭 그렇지 파워 등껍질 막았는데 이가 달아? 대박이다 중간 보스 정도 되겠다 어 아니네 어 이지? 아 왜 이렇게 쉬워 개구리를 어디서 구하죠 근데? 어? 이걸 밟으니까 뭐가 그렇지 아아 아, 아, 맞네 맞네 그래서 X로 됐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져와 그렇지 해주면 반대로 가서 또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아름다운 청춘의 드디어 군자잔을 마주할 차례야. 개구리 아직 얻지도 못했는데. 이게 뭐야? 군자잔 성의 대계단방? 내려올 거냐? 그럼 여기서 X를 그렇지. 올라가자. 그렇지. 이 키를 찾아야 되는 초록색 키. 한 번 더. 아 이걸 어떻게 가져오지? 점프해서 되나? 점프? 아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야 되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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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여기서 요렇게 열어주세요. 그치. 오. 오! 아까 그 사람이다. 이런 곳에 사람이 오는 건 제법 오랜만인데. 뭐? 내 목소리가 들... 어... 전혀 아닌데? 내 목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을걸? 아마 너희가 속았나보네. 얘는 되게 친근하다. 너무 괴로워. 열쇠를 찾아서 열어주기만 하면 돼. 밟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겼다. 일단 밟진 않아 볼게 한번. 어, 여긴가? 어? 아니, 밟아도 되네. 뭐야? 아 떴네. 어 검정 열쇠 획득. 뭐야? 어우 가시가 올라왔네. 저기 보세요. Holy crap! 야 빨리 나가야 되나 보다. 오 제이저스 브로. 다행히 옆에 닿아도 막 찔리진 않네요. 라면 끓여 먹고 와도 되겠다. 자 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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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줘 볼게요 한번. 똑같은 레퍼토리야. 자 설명충 등장. 나 유창한 허술에 속다니 어리석은 녀석들. 어 무시무시한 저주. 어 ZR을 누르면 몸이 팔랑팔랑? 어? 얇아진다. 알겠어. 고마워. 오우. 야 다이어트 했네. 이걸 어디 가면 될까? 음포롱. 어 마리오 공격할 때 개구리 울음소리 나는데. 아 됐다 됐다. 그럼 이걸 달자. 배지 음포롱. 오 개구리 개구리 소리 난다. 개굴. 그럼 아까 중간에 오다가 본 그런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깄네. 아 일로 들어가는 거구나. 쑥. 내가 갔다 올게. 그렇지. 아 이걸로 위에 2층 열면 되겠다. 알았다 알았어. 곤이 자서 곤자 짠. 여기죠. 어 성 2층이다. 이거 한번 채워주고 밟아서. 뭐야. 오 오오 잘해. 어 이거 뭐 어떻게 가 이제. 아 이건 저거 안 봐도 거북이 등껍질. 뭐 갈 수 있는 거야 여기? 오 넘어가졌어. 뭐야.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God damn bro. 이게 바로 싱크빅. 오 G? 알아?
이런 곳에 저 같은 사람 말고도 손님이 있다니 정말이지 별일이 다 있네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요? 저는 세상을 무대로 활약하는 도둑 찍찍 리나. 희귀한 배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성을 찾아왔죠. 군자잔을 쓰러뜨리고 스타스톤을 획득하려고 왔습니다. 스타스톤? 그런 곳이 이성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혹시 지금 엄청난 중요한 정보를 들은 건가? 앗! 네, 그건 여러분이 찾으시고요. 저는 여러분께 양보할게요. 앗, 뭘 하려는 거죠? 오오오, 넵키스! What was that? Mr. Chu. Goodbye, Mr. Chu. 네. 멋진 수염을 가진 미스터. 또 어디선가 만날 수 있기를. 그냥 저렇게 간다고? 매력적인 것 같기도. 오, 곤자잔 성의 열쇠.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리로 가면은 길이 있겠죠? 아, 여기서 이거 해야지. 아, 비행기 하자, 비행기. 어우, 비행기 움직이기 너무 어렵다. 그렇지, 여기서 가져와. 그렇죠. 곤자장 성의 열쇠 몇 개야? 열쇠가 몇 개야? 이거 열쇠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어? 도어락으로 바꾸라고 곤자장아. 아, 이름 발음 게으럽네. 곤자장, 곤자장이라 불러야겠다. 곤자장. 이제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오. 여기 올라가는 건가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곤짜장 높게도 사네. 뷰를 중시하나봐요 우리 짜장이가. 와, 어, 여기 확실히 봤다. 곤짜장 부러운 건 그거네. 좋은 데 사네. 그대들은 누구인가? 와, 저기서 웃기게 퀴즈쇼 이런 거 하면 진짜 웃기겠다. 와, 콧구멍 보소. 와, 그대들은 틀림없이 이 몸이 지키는 소중한 보물을 노리고 온 것이군. 어쩜 이리도 어리석을 수가. 이 몸을 쓰러뜨리겠다니. 너무 작아서 먹어도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지만 간식이라도 생각하면 나쁠 걸 없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짐없이 바짝 구워서 아작아작 씹어 먹어주마. 어떻게 싸울까? 자, 과연? 와, 이렇게 싸운다고? 오케이. 자, 간식을 먹을 시간이군. 누구부터 먹어주도록 할까? 알았어. Y로 바꿔줘. 아이템 쓰자. 파이어! 플라워! 그렇지. 파워 스매시! 앞발 쳐버리기. 내성발톱이다. 어, 개구리 울음소리. 이 몸은 예전에 개구리를 먹고 메탈이 난 적이 있어서 개구리가 싫어. 울음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빠진다. 막아! 카드했어. 눈이 뱅뱅. 오오야, 나까지 데미지 들어오는데? 오오오오오오오. 가자, 빙글뱅글. 내성발톱. 힘이 빠지고 있어. 오, 나이스. 추가 데미지까지. 오, 가드. 잘자양. 곤자장 자장 잘 자라 우리 아가. 파워 스매시. 4가 들어가네. 와우. 아이야, 4까지 넣어버리면 내성발톱.
잠깐 멈춰라. 내가 졌다 항복 용서해주지 않겠나? 야 속지마. 만 코인을 주지? 와 잠깐만. 야 속지마. 어떡하지?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거짓말이야. 만 코인 줄 리가 없어. 어 필요 없어. 어. 아 속지마! 속지마! 발바닥. 이건 못 참아. 한 번만 맞아보자. 이건 못 참아. 아 이러면서 한 대 맞는 거구나. 아 한번 당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 자식들이 봐라.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거짓말을 깔고 가는구나.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뭔데? 와 뭐야 와 다 먹었어. 오 내려와서 싸운다 이제. 아 빗나갔다. 이게 제일 세다. 개구리 울음 싫어한다 했으니까. 나이스 가도 잘했고. 개굴 승리. 이럴수가. 이 몸이 분하고 원통하다. 분통. 와 많이 받았다. 와 오 예. 호호. 해냈어요 마리오님. 자 이제 마리오님이 말씀하셨던 스타스톤을 찾기만 하면 되겠네요. 어? 설마 아버지? 맞다 이거 아빠다. 와 푸앗 드디어 탈출했군. 아빠네. 아 어? 아버지? 아니 엉금돌이 아니냐? 못 본 사이에 정말 많이 컸구나. 되게 태어나시네. 정말 많이 컸구나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아니 그게 옛날에 권자장을 물리치러 여기까지 오긴 했다마는 녀석의 발바닥에서. 이건 못 참아. 우리 몰딱이도 발바닥 냄새 진짜 고소한데. 그 후로 10년간 줄곧 곤자잔 뱃속에서 등껍질 속에 숨어 지냈지 뭐냐. 지금이라도 해주셨대. 야 진짜 긍정적이다. 정말 다들 얼마나 아버지를 걱정했는데요. 뭐 살아있었으니 다행이지 않느냐. 근데 너희야말로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못 말려. 곤자잔을 쓰러뜨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여기 마리오님께서 스타스톤이라는 돌을 찾는 중이기도 했고요. 스타스톤? 혹시 이걸 말하는 건가? 와우! 실버스톤. 곤자잔 내 뱃속에 있던 건데 너무 예쁜 돌이라서 기념품으로 챙길 겸 갖고 있었지. 이걸 찾고 있었다니. 이걸 당신에게 주지. 괜찮아. 사용할 필요 없네. 당신은 내 아들의 친구잖아. 편하게 받게. 오 예. 예스. 우리는 스타스톤의 첫 번째 스톤을 찾았다. 예스. 커다랗게 쾅쾅을 배웠대. 아, 스페셜 기술이 늘어나는구나. 스테이지 클리어. 감사합니다. 승리. 곤자잔을 쓰러뜨린 마리오 일행은 성에 있던 스타스톤을 무사히 획득했습니다. 앞으로는 꽃잎 마을 사람들도 곤자장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엉금돌이도 아버지와 만나 무척 기뻐 보입니다. 하지만 마법 지도를 보낸 피치 공주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리오 일행의 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대체 시작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어? 피치 공주네? X 표시란 X. 피치공주는 항상 잡혀가더라 저렇게.
엑스걸프님, 피치공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슬슬 그 지도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겠나? 피치공주, 모른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숨기려 해도 소용없어. 네가 그 지도를 손에 넣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메가박스는, 아니 우리 메가엑스는 그렇게 친절한 곳이 아니거든. 엑스걸프님, 보도됩니다. 뭐지? 군자전이 가지고 있던 스타스톤을 누군가 빼앗아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말고 스타스톤을 노리는 녀석이 있는 건가? 게다가 군자전을 쓰러뜨렸다고. 네, 보고에 따르면 빨간 모자에 파란 작업복을 입은 수염난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헉! 미카사! 마리오짱! 마리오라고? 아이고... 그렇군, 마리오라. 뭐 좋다, 그 마리오라는 녀석에 대해서도 천천히 들어보지. 빛이 공주를 방으로 돌려보내라! 넷! 셋! 둘! 하나! 그럼 엑스다요. 마리오인가 하는 녀석이 그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스타스톤을 탐색 중인 신비한 숲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지. 넌 한시라도 빨리 숲으로 돌아가 탐색을 서둘러라. 알겠습니다, 엑스걸프님. 헤이! 인공지능이네. 뇌가 기계야. 누구 없나? 그림자 3인조를 여기로 불러라. 그림자 3인조? 상관없다. 지금 당장 불러라. 넵. 그림자 3인조. 우리를 부른 거라면 여기 있어. 오 갓데임. 공주님이 지도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셨나? 그 지도는 마리오라는 녀석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는군. 이것도 단 네가 그때 바로 피치 공주를 납치해오지 않은 탓이다. 어쩔 수 없었어. 그 마을에는 눈이 많았잖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중들은 영감이 오고 말았잖아. 그 요점만 말하면 마리오라는 녀석을 해치워서 지도를 빼앗아오면 되지. 그래, 우리 메가박스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선 그 지도가 필요하다. 잘 들어라, 얼조린이여. 너희 그림자 3인조는 마리오를 찾아 해치우도록. 자 가자, 찌리린 불비안. 일할 시간이다. 후. 또 이렇게 잡히다니. 분명 다들 걱정하고 있겠지. 그건 그렇고 대체 여긴 어딜까? 적어도 내가 잡혀있다는 걸 마리오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 뭐야, 이제 피치로 하는 거야? 네, 오늘 이렇게 20년 만에 새로 나온 신작 페이퍼 마리오 천년의 문 진행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1스테이지를 끝난 것 같고 2스테이지부터는 피치 공주의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20년 만에 나온 신작답게 어우 신박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유형의 마리오 게임이었어요. 너무 재밌겠고요. 이번 영상 반응이 좋다면 한번 뒤에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에 좋아요만 꾹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